일례로 육군을 살펴보면 독일의 레오파르트 2, 프랑스의 AMX-13, 영국의 스콜피온 90 경전차 등 온갖 전차를 되는 대로 도입해 운용 중인데요. 이렇게 무기를 섞었으면 설령 같은 규격의 탄을 사용하는 국가의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결국 정비성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최악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니가 운용하는 영국산 스콜피온 90 전차와 한국산 타란툴라 장갑차는 같은 코케리사의 90mm 주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탄약 호환이 잘 되는데요. 하지만 그 외의 부품은 전혀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정비 소요가 폭증하면서 전력을 유지하는데 심각한 지장이 발생하는데요. 이는 평시라면 몰라도 전시에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